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주엔 공방의 주엔입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휴일인데 잘 보내고 계시죠? 네, 편안한 시간 되시면서 화분 나온 게 있어서 오늘 영상 담아봅니다. 반갑습니다. 통자본으로 했는데 색이 이쁘게 잘 나왔네요. 색도 그렇고 디자인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는 만족합니다. 밝은 청자인데요. 이쁘게 나왔네요. 자, 하나하나 보여드릴까요? 예, 개구리 왕눈이 얼굴입니다. 볼이 튀어나오게 만들었는데요. 하나 뭐 흠간 거 없이 완벽하게 나왔네요. 크기도 주먹 하나 들어갈 정도 되고 귀엽습니다. 실제 보니까 볼따구가 이쁘게 잘 나왔네요. 이런 모양입니다. 네, 세트인데요. 네 개를 세트로 제가 만들었습니다. 얘가 제일 작은 거고. 잘 나왔네요. 깔끔하고 예쁘게. 손에 그립감이 너무 좋으네요. 이쁘게 나왔습니다. 이 도자기는 자세히 보면은요. 이 자체에서 실금이 나와 있습니다. 네, 보실지 모르지만.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. 불량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. 백자 흙에 청색 유약을 묻히면은요, 제 것만 그런 게 아니고 딴 분들 것도 다 실금이 가 있습니다. 이거는 옛날부터 도자기 시초에서부터 내려오는 그런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요. 뭐 금이 갔다라고 생각하신 불량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. 조금 볼똥말똥하네요. 이쁘게 잘 나왔네요. 모양도. 얘는 조금 큰데요. 세트니까 다배 이렇게 나오게 해서 만들었습니다. 깔끔하고 투명한 느낌. 이런 디자인에다가 색만 바꾸면 또 멋스러운 또 화분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. 얘도 마찬가지고. 얘는 더 이쁘네요. 얘는 데코가 너무 멋있게 잘 나왔습니다. 좀 큽니다, 얘는. 하나 들어갈 정도 되고. 그다음에 옆모습도 잘 나왔네요. 이것도 좀 큽니다. 이렇게 생겼고. 자, 하이라이트, 복주머니. 얘가 예쁘죠? 타슬에 저렇게 상처가 난 거는요,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. 뭐, 깨져서 뭐 이렇게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일부러 이렇게 자연스러운 타슬 모양을 내려고 제가 스크래치를 준 겁니다. 네, 이것도 선명하게 잘 나왔습니다. 이게 손잡이 있고 양쪽 다 손잡이가 있어서 양쪽 딱 들고 움직이면 너무 좋죠. 안정감 있고. 아유, 예쁘네요. 모양도 예쁘고 끈도 그냥 완벽하게 잘 나왔네요. 크기도 이렇게 막 휴지 하나가 들어가겠네요. 휴지 하나 들어가도 남겠네요. 남네, 휴지 탕. 크기도 여유 있고요. 진짜 완벽한데요, 진짜. 실금이 가 있죠?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. 가마 속에서 잔잔한 이 실금은
제 것만 그런 게 아니고요. 다른 분들 것도 다 얘기해요. 이게 정상이라고 보면 됩니다. 자연스러운 뭐 실금이라고 보면 됩니다. 도자기 중에서 청자로 된 것들은 예전에 나온 것들도 다 이런 실금이 있습니다. 잘 나왔네요, 진짜. 디자인도 예쁘고. 하나 뭐 어디 손뭐 딱히 뭐할 데가 없이 너무 잘 나왔습니다. 이쁘네요, 진짜. 깔끔하고. 이 손잡이 너무 좋으네요. 손잡이 이렇게. 아, 간단하게. 담아봤고요. 아, 요거 화분 이쁘게 잘 나왔습니다. 호박분처럼 만들었네요. 이쁘게 잘 나왔습니다. 기분 좋습니다. 이쁘게 잘 나오면은 항상 기분이 좋죠. 자, 제 영상 어제 제가 영상 올렸잖아요. 깰까 말까 요거 이거 하면서 제가 영상 이거 만들어서 올렸는데 아침에 이메일이 하나 와서 보니까 청소년 유해 덧글이 달려 있다고 좀 덧글을 유튜브 측에서 차단시켜 놨습니다. 막아놨다고 하네요. 그런 게 없는데 청소년 유해 덧글을 누가 쓸까? 그런 게 없을 텐데 해서 너무 의아해 해가지고 제 영상 보니까 막아놨더라고요. 그리고 예전에 올렸던 영상도 다 하나씩 막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. 그것도 하나 몇 개가 좀 막혀 있고요. 좀 이런 일이 생겼네요. 그러니까 이 영상 보시고 제가 실험 삼아서 누가 댓글을 좀 달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. 이 영상도 완전히 다 차단이 되는 건지 아니면은 괜찮은 건지 일단 좀 댓글을 좀 달려봐야 하루 정도는 지나야 하루 이틀 정도는 지나봐야 될것 같아요. 바로 뭐 올렸다고 해서 안 올라간다거나 삭제를 한다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올라는 가되 또 저녁에 또 막아질 수도 있고요. 필터링 하는 과정에서 걸러진다고 하니까 그런 것 같아서 일단 올려보고 댓글을 좀한 2, 3일 정도 더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. 아, 이거 이쁘네요. 이쁩니다, 진짜. 제가 지금 댓글 막아둔 것 때문에 지금 컨디션이 별로 황당해가지고 안 좋은데 그래도 이렇게 만든 거잘 나온 거 보니까 좀 기분도 풀리고 뭐 그렇습니다. 네, 제 영상 어제 영상 그 댓글 달아주시고 해주신 분 너무 고맙고 감사한데 이런 일이 생겼네요. 의도치 않게 유튜브가 뭘잘 모르나 봅니다. 청소년 유해 그 댓글을 다실 분들이 안 계시는데 누가 달았나 그걸 왜 어떤 댓글을 달렸길래 댓글을 다 막아놨는지 좀 황당하고 좀 기분이 그렇네요. 예전에 올렸던 것도 다 막혀 있는 것도 있고요. 지금 하나하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막아질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번 말일까지 어떻게 좀 기다려 보고요. 안 되면은 뭐 다른 방법을 연구해 보려고 합니다. 지금부터 말일까지 계속해서 댓글이 안 올라가고 순간적으로 올라는 가는데 그 다음날 뭐 삭제가 된다던가 반복적으로 이런 일이 생기면은 제가 다른 생각으로 좀 연구를 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모습도 이쁘게 잘 나왔네요. 이쁘게 잘 나왔습니다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. 다른 색으로 나온 화분이 또 있습니다. 한 박스가 지금 총세 박스가 나와서 어제 하나 풀고 이거 두 번째 하나 풀고 하나 한 박스가 남아 있으니까요. 색을 넣어서 그것도 완벽하게 잘 나왔는데 그 영상도 만들어서 올려볼게요. 네, 만들어서 올리는 건 좋은데 덧글이 또 그렇게 되니까
기운이 좀 빠지네요. 제가 덕후를 굉장히 소중하게 잘 보고 재밌어 하는데 소중한 덕후를 유튜브 측에서 그냥 막아놔가지고 제가 마음이 안 좋습니다. 그러니까 이 영상 보시고 덕후를 한번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. 그리고 달려 있는데 어느 날또 막아져 있다라고 하면은 또 유튜브 측에서 막아놓은 거니까요. 그렇게들 이해 좀 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덕후 부탁드려요. 휴일 잘 보내시고요. 안녕.